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요즘 실리프팅이 아주 발전을 많이 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리프팅을 할 때 광대뼈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위쪽으로 당기다가 얼굴이 사마귀형 얼굴이 돼서 컴플레인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형인 분들을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잘 시술을 하는 것이 각자 병원의 노하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으로 아예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올려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다른 학회에서 저희 병원의 이중결찰 실리프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라벨라에서는 실리프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광대가 덜 커 보이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메간폭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많이 발달이 되고 광대 밑에 볼륨이 꺼지고, 이런 경우에는 볼륨을 좀 먼저 채워주면서 시술을 하는 게 좋겠지만, 얼굴에 필러를 넣기 싫다 이런 분들은 아래에 있는 볼륨을 위로 당기면서 떨어져 있는 볼륨을 메꿔서 광대 밑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중결찰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양쪽에 실을 8줄을 넣는다고 하면, 중안면, 하 한면 거상을 할 때 이렇게 두 줄을 넣고 이렇게 두 줄을 넣어서 총 네 줄로 간단하게 실리프팅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좀 더 발전이 된 게, 이렇게 두 줄 넣은 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매듭을 줘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두 줄을 이렇게 당겨서 바늘 구멍 쪽으로 두 실을 묶으니까, 이 실이 단독으로 이렇게 있으면 쭉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지만 서로 묶여 있으면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더 튼튼하게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프팅을 할 때 넣어서 허공에다가 그냥 코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주였었다면, 넣어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중결찰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결찰을 하고 아래쪽에 결찰됐던 실을 위쪽 구멍으로 빼내서 이 위쪽에서 양쪽에 두 실을 매듭을 짓게 되면 두 번 결찰을 하게 되니까 이중결찰 리프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으로 이렇게 땡겨 졌던 점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다시 볼륨을 유지를 하게 되니까, 앞서 나왔던 메간폭스나 안젤리나 졸리처럼 광대뼈가 발달이 되고 광대 밑에 볼륨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겨지면서 광대 밑에 볼륨이 어느 정도 차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개발을 하고 1년 넘게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어서 다른 매듭을 짓는 중안면 실 리프팅보다 좀 더 즉각적인 결과가 훨씬 좋고 광대가 덜 부각돼 보이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컨셉을 이용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마 눈썹 실 리프팅과 이중턱 실 리프팅을 다 완성을 해서 아주 만족도 높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 리프팅이 실 브랜드가 중요하고 실 개수가 중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의 아이디어를 좀 더 더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적용을 하는 것이 각자 병원에 좀 더 경쟁력이고 노하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은 저희가 꼭꼭 숨겨 났던 이야기지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환자의 얼굴 상태와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변법을 만들어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라벨라는 계속 실리프팅 시술의 장점을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을 이용을 해서 더 개량된 방법으로 독창적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병원이 되도록 발전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